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우승과 안전을 바라며 기원제를 지냈습니다. 올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히는 기아는 오늘 저녁 대구에서 삼성과 개막전을 치릅니다. 정경원 기자입니다. 마지막 정비를 마친 기아 타이거즈가 드디어 출격합니다. 코치진과 선수들은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기원제를 지내며 올 시즌 부상 없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. 작년보다 성적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네, 감히 말하자면 뭐 가을 야구도 정말 팬분들이 좀 뭐 생각해왔던 그런 가을 야구를 꼭 하고 싶고. 올 시즌 기아의 마운드는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헥터와 양현종은 물론이고 새 얼굴인 외국인 투수 패딘도 시범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.46을 기록하며 만족스러운 성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. 시속 157km의 강속구로 위력을 입증한 한승혁과 복귀한 박지훈의 성장으로 뒷문 걱정도 덜었습니다. 선발도 그렇고 또 대기 뭐 6선발, 7선발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는 뭐 올 시즌 하여튼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FA 스타 최영우와 김주찬, 이범호, 나지완 등 중심 타선의 화력도 위협적입니다. 노수광, 신범수 등도 주전급으로 성장하며 선수층도 한층 두터워졌습니다. 때문에 4호 선발과 불펜진이 제 몫을 해주고 시범 경기에서 나타난 잦은 수비 실책을 보완한다면 8년 만에 우승도 노려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. 기아는 오늘 대구에서 선발 헥터 노에시를 내세워 삼성과 개막전을 치릅니다. 시범 경기 때 부상을 당해 우려를 낳았던 최영우는 오늘 개막전부터, 안치홍도 홈 개막전부터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두산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는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지 팬들의 기대가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. KBC 정경원입니다.